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지난 시간엔 구렁이에 대한 여러 설화를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엔 구렁이가 왜 수가 줄어들었고 구렁이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야죠? 정답은 2번 치악산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한반도의 동물에 대한 생태학, 민속학, 역사학적 고찰 프로젝트 한반도의 동물들 구렁이 3부 지금 시작합니다. 예전엔 구렁이가 민가에 나타날 정도로 흔했으나 어느샌가 민가에서 모습을 감추고 지금은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서식지 변화. 예전엔 구렁이에게 민가는 살기 적합했습니다. 초가집이나 기아집은 구렁이가 몰래 기어들어가기 좋았고 창고엔 쥐들이 있어 먹을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집의 구조가 바뀌고 바뀐 집은 구렁이에겐 별로였죠. 두 번째는 한양 목적의 남획. 여러 동물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한양 목적으로 사냥당하고 있는데 구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양책인 본초강목에 따르면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조금 있다. 구렁이의 고기는 술을 빚거나 환을 만들거나 가루내어 풍나 완선 악성종기를 치료한다. 팔이 아플 때 구렁이를 끓인 집에 담그면 좋다. 구렁이를 태운 재를 돼지 기름과 섞어 풍선누창, 유방염, 미친개에 물린 데 바른다. 구렁이의 머리는 구악과 소장홍을, 뼈는 구악과 노악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면 구렁이가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효능을 바라고 구렁이를 마구잡아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잡기 운동. 1971년부터 활성화된 쥐잡기 운동으로 인해 구렁이가 잡아먹을 쥐가 급격히 사라지고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구렁이가 먹어 많은 구렁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구렁이뿐만 아니라 여우 같은 쥐를 잡아먹는 동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구렁이는 우리 주변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수가 줄어든 구렁이는 1989년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2005년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서 양서파충류종 유일한 1급이었습니다. 구렁이 등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였습니다. 국립공원 치악산사무소 생물종보전원 강원대학교가 협력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초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멸종위기인 구렁이 성체를 구하기 힘들었고 온도 관리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사하기 쉽습니다. 암컷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한 달 정도 적응기를 갖게 한 후에 번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구렁이 12마리 부화에 성공했지만 4마리만 살아올 정도로 처음엔 좋지 않았지만 관리 기술 개발 덕분에 2016년엔 21마리, 2017년엔 15마리가 인공부화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에 6마리에 처음으로 방사되었고 2017년엔 24마리, 2018년엔 15마리, 2019년엔 33마리가 치악산에 방사되었습니다. 치악산뿐만 아니라 오대산에서도 2016년 구렁이 18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구렁이는 멸종위기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구렁이 복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판타리아 동물원은 구렁이 종복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3부를 끝으로 구렁이 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동물은 악마가 아니다 시리즈가 컴백합니다. 동물은 악마가 아니다 댄편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퀴즈. 구렁이뿐만 아니라 쥐를 잡아먹는 많은 동물들이 감소하게 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